분도 있고 또 아직 안 오신 분도 있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어느 학원에서 문제풀이 첫 강의를 딱 끝나고 한 1교시를 딱 끝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았던 한 젊은 애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를요. 그래서 질문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칠판지로 나왔습니다. 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그 친구한테 꾸벅 인사했어요. 고맙다 열심히 해줘서. 그러니까 자기 80점 이상 맞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고맙다 열심히 해줘서 네가 원한다면 네가 원한다면 네가 공법 공부하는데 원한다면 필요한 자료 요구만 해라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 놓고 제가 또 한마디 던졌죠. 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료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 여기 있는 문제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 학습할 수 있으니까. 행여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원한다면 아낌없이 주겠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됐습니다 싹 지우는데 싹 지우지 않죠. 배는 벌써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연결될 거를 알아요. 고기만 딱 지워놓는 거예요. 딱 보면서 샤뭇해갖고 제가 죽을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몇몇 학원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머리가 삐리삐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의 아이들이 공법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맘만 먹으면 걔네들은 뭘 못하겠습니까? 다 씹어먹어도 되는데 외워갖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면은 항상 이 앞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절대 안 앉으려고 합니다. 제자리에는 자꾸만 점점 뒤로 가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서 장악을 해요. 딱 장악을 해갖고 그 젊은 그 패기와 열정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대답도 얘네들이 그냥 막 개구리처럼 막 자 뒤에서 나이 많으시고 또 공부하는데 공법 공부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이렇게 보고 고기가 악의 무리래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죠 공부하실 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너무 많은 자료를 보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봐봤자 소화를 못해요. 이거 하나만 잘 소화해도 돼요. 아까 제가 전체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를 다 풀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 문제가 그 문제고 이 문제가 저 문제예요. 똑같아요. 표현하는 거 이렇게 틀린 건데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건 어느 거 하나를 정통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이 시점에 와서 뭐 공부하는 양을 엄청나게 늘리고 이건 바보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 거를 정리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제풀이는 첫째 시간에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고 가열차게 공부해야 되는 게 문제풀이에요. 강사들은 편해요. 왜? 강사들은 뭔가를 모르는 걸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공부가 아니에요. 문제풀이는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문제풀이를 하는 강사의 입장이에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을 자꾸만 줄여주려고 한다고요.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과정의 문제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사들은 자꾸만 공부하는 양을 축소시켜주고 알아둬야 되는 걸 설명을 해주고 그걸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펼치는 공부를 해버리면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욕심이야. 잘하고 싶죠. 그래서 많이 보면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본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은 그래요. 많은 것들을 본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거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차분하게 공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7월달 왔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공부 많이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공부 안 했는데 지금 와갖고 하는 게 쉬우면 거의 그 사람은 신이죠, 신. 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면 돼요. 그냥 인정하세요. 아 그래, 내가 그동안 많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요것만큼은 내가 알아가는 공부를 해야지 라는 것만 가지면 그분은 즐겁게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했는데 잘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쓰러집니다. 그분들 쓰러져요 나중에는. 왜요? 일단은 표정부터가 암울해. 표정부터가. 그분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짜 밤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거 정리하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내가 10개를 알고 있는데 지금 9가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저거 저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 알고 있는 거 하나 나왔어요. 땡큐. 네, 그거를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딱 끝나면 그 알고 있는 비율이 아마 5:5 정도 될 겁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셔서 하시고. 자 이번에는 8번 갑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비교 설명한 것입니다. 틀린 것은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 모두를 대상으로 지정하지만 용도지구는 특정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즉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용도지구는요, 특정 용도지역에서만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할 목적에 따라서 지정되는 거지 특정 용도지역에 지정되는 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외는 칠학지구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용도지구는 그렇지만 뭐만큼은 칠학지구만큼은 자연칠학지구는 녹간농자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맞아요?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용도지역은 기본적인 사용목적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지정이 안 돼요. 지역지역은 중복지정이 안 됩니다. 근데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중복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서로 다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있죠. 용도지역 위에 일부 토지에 용도지구가 지정이 돼서 이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거고요. 맞아요? 이 용도지역 위에 용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용도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도의 이 용도구역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될 뿐이다. 서로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같이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용도지역은 다른 용도지역하고는 절대 중복지정이 안 됩니다.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근데 용도지역하고 다른 용도지구와는 중복지정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자,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규제가 생기는데 행위규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맞죠? 네. 9번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은 미지정지역입니다. 미지정지역은 어디 것 따르라고? 자연환경 보전지. 다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알면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도시지역입니다. 자, 요거는 뭐 덤으로 하나 알아두시는 건데 보세요. 도시지역이라는 거 있죠? 도시지역은 개발 가능한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농지증. 농지취득 자격증명 아시죠? 얘는 도시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가 않아요. 다만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녹지지역은 개발해야 돼요 보전해야 돼요? 보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이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한대요. 녹지지역인데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안 한대요. 그럼 여기는 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지가 있으면 그 농지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농취증이 뭐 된다고요?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는 농취증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제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 적용되지 않아요. 됐나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관, 농, 농. 어디가 틀렸어요? 생산관리지역. 그걸 뭐로 바꿔야 돼요? 농림지역. 미세분된 도시지역이죠. 미세분된 도시지역은 보전, 녹지. 맞죠?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같으면 맞죠? 중공, 인가, 이래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0번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자, 농림업의 지능, 농림업의 지능을 위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이나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이거 맞는 얘기죠. 자, 국토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이 틀렸고요. 관리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칠학지구 지정할 수 있죠. 그게 무슨 칠학지구예요? 자연칠학지구. 관리지역 안에 창고를 건축합니다. 창고. 그러면 조례로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냥 눈에 익혀두세요. 5번은 관, 농, 농. 맞죠? 예, 11번 갑니다. 도시지역에서의 용도지역은 주, 상, 공, 녹. 주거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개발 가능한 토지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나요? 예. 환경성 검토는요? 오케이. 관, 농, 농. 많이 나오네. 자,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용도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 틀렸죠? 자, 5번은 미지정지역이죠?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오케이. 12번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중심상업지역에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관, 농, 농. 관, 농, 농 이렇게 돼야죠. 틀렸죠? 예.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미세분된 관리지역은 어디 걸 따라라? 보전관리지역 걸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예, 틀렸고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용도구역 있죠. 예, 여기 나왔으니까 뭐 하나 써줄까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 얘는 무질서한 뭐하뇨? 무질서한 너무 쉬워. 뭐를 방지하자고? 시가와.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무질서한 시가와의 확산을 방지하자.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채택한 게 단계별 계획적 개발이에요. 그러면 단계별로 개발하자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시가와를 뭐 할 때 유보하고자 누가 지정한다고? 시, 도지사가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 구역.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13번.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이제 행위 제한 나온 거예요. 효력. 자,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규제는 대통령령 원칙. 맞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 단지 나오죠?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빼는 것도 아셨잖아. 똑같아. 여기 봐. 농공단지 아까 있었죠.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근데 얘가 주로 어디에다 지정되냐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이 돼요. 그쵸?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가 농공단지 지정해도 여기는 도시지역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얘는 농어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단지로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용도 지역 안에서의 이 대통령령의 규제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 규제는 어느 법에 의해서? 산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를 건축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건폐율도 이거 따르면 안 되잖아. 건폐율은 공업지역이니까 70% 범위 안에서. 맞아요? 그 다음에 용적률도 개발해야 되는데 80% 적용해서는 안 되죠? 거의 더블. 얼마? 150% 범위 내에서 별도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게 지금 2번 지문이에요. 농공단지는 3개법에 의해서 용도 규제를 받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기가 농림지역이야. 무슨 지역이에요? 농림지역. 그럼 원래는 이거 받아야죠. 맞잖아요. 근데 농림지역 안에 농산초. 들어봤어요? 농림지역 안에 농산. 꼭 농림지역이어야 돼.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꼭 어디에서? 농림지역에서. 자, 보세요. 이번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여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원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이거 따라야죠. 근데 여기 안에 문자수수해. 문자수수해. 기억나요? 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이런 거예요. 예.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수도법.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정되면 수산자원관리법. 얘는 해양보호구역이 정되면 해법. 이렇게.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문자수수해. 기억나요? 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그러면, 자 봐봐. 우리 아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경미한 건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경미한 거 한 가지 배운 게 도시지역의 축소로 인해서 용도지역 이게 변경되는 건 경미하다는 거 배웠잖아. 그럼 요거는 경미할까 안 경미할까 한번 따져보세요. 예, 이거 말로만 할게. 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경미할까요? 안 경미할까요? 다시 한번.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근데 그곳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경미할까요? 안 경미할까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거기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경미할까요? 안 경미할까요? 경미해요. 아, 경미하다고요 이거 다. 근데 자꾸만 안 경미하다고 그러니까 세 번 얘기했잖아요. 아, 경미한 거예요 당연히.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여기 도시 지역 외 지역인데, 도시 지역 외 지역이면 관농자입니다. 여기에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 지능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어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예? 보존해야 되는데 여기는 농업의 지능을 위해서, 여기는 산지의 보존을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된 곳을, 이렇게 된 곳에 농림, 이런 곳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입안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경미할까요? 안 경미할까요? 그래, 경미한 거예요, 이게.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좀 외운 거네, 이거. 그냥 농림지역 안에 농산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문자수수에. 자, 외운 거대로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3번 나오는 거죠. 농림지역 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농림지역 중 나왔죠? 농산초, 맞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나왔죠? 문자수수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5번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산림법에 의해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한다. 용도 지역이죠. 원래는 뭐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전관리, 생산관리는 보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농장이, 그 다음에 뭐 산림청장이 뭐 이런 사람들이요, 야 여기에 있는 거 농지 좀 보존해야 되겠어, 자연환경 좀 보존해야 되겠어 라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별법에 의해서는 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무조건 되고 어? 다 개별법에 의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14번 갑니다. 잘못된 건 5번이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지역, 지구는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지역은 중첩 지정될 수 없다. 미세분된 관리지역 어디라고요? 보전관리. 틀렸네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죠?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맞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구라고? 해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용도의 용도지역의 주택에 관한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맞네요. 근린상업지역에는 주택 건축할 수 있다.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는 주택 지을 수 없다. 그게 3번, 4번이죠? 예.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아파트 건축할 수 있대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파트 못 짓지. 녹지지역부터는. 그쵸? 예.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거 아까 이거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죠? 예. 그래요. 이런 데는 아파트 못 지어요. 여기만 못 짓는 거예요. 16번. 연립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은 주택 안 된다니까 안 되겠죠? 유통상업지역 당연하죠? 일반공업지역은 아파트도 안 되지만 얘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예. 연립 다세대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보전녹지지역도 안 돼요. 예. 보전관리지역도 안 돼요. 그리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안 돼요. 됐나요? 예, 연립다세대는 보전녹지, 보전관리,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생산녹지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이런 데는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요. 17번. 초등학교에 건축이 되지 않는 용도지역은? 뭐겠어요? 전용공업. 이거 아실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요. 전용공업지역이에요.
자, 18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이거 많이 한 거네.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유통 상업 지역, 전용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에는 아파트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준주거는요? 답은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농어가 주택하고 무슨 학교요? 초등학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중학교는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여기 초등학교만 돼 있잖아. 그쵸? 초등학교만 가능하며. 자, 20번.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적용. 지금 문제 용도지역이 어디라고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약해요. 문제 그 지문이 아니라 문제의 단서가 있는 걸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옳은 거 찾으세요. 공원구역 지정됐죠? 그러면 자연공원법. 도시 그러면 안 되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 나왔는데 도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법. 에이, 말이 안 되지. 무슨 공원법이겠어?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있죠? 어느 법이요? 수도법. 이거 하수도법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지정문화재 지정됐다 이거죠? 문화재 보호법.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지정됐다 이거죠? 문화재 보호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문자 수수해. 이거 물어본 거예요. 21번. 건축자연에 관한 연결이 잘못된 거. 집단 치락 치고 나왔네요. 무조건 되고 뭐라고? 개특법. 농공단지 산개법.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건폐율 70. 용적률 50. 오케이.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오예요? X예요? X. 이게 맞으려면 앞에 뭐가 들어가면 돼? 농림지역 중.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맞지만 그냥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그러면 오예요? X예요? X. 4번처럼 농림지역 중 초지면 초지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수도법. 그 똑같은 문제가 22번. 이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농공단지 뭐라고요? 산개법. 산업집적. 어디서 집적되고.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게 아니라 무슨 법이라고? 산개법. 틀렸어요. 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보전산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어디라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라면 뭐예요? 산지관리법. 근데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보전산지는 대통령령. 자연환경보전지역 거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그러면 안 되지. 뭐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수도법.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라면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이라면 문화재보호법. 이렇게 되는 거지. 왜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예. 디귿번의 지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이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네요. 무슨 율이요? 용적률. 보전관리 80, 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 답은 3번이겠네요. 그러면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 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 규정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오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건폐율 40, 용적률 80. 공원구역과 그 보호구역, 그쵸? 얘는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그 보호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폐율 60. 건폐율 60은 맞아요? 용적률 100. 이렇게 됩니다.
농공단지 나왔네요. 건폐율 70, 용적률 150. 3번 잘 알면 되고요. 4번 잘 알면 되죠. 도시지역 외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어디하고 똑같다고?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건폐율 40, 용적률 100. 공업지역 안에 국가산업단지 있죠? 공업지를 더 공업지로 개발해야 되니까 건폐율 80. 용적률은 별도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답은 2번인데 오히려 3번 4번 지문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25번 건폐율이 높은 순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공업지역 내 국가산업단지가 80, 농공단지가 70, 도시지역 외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40, 농림지역은 20. 답은 5번. 26번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거로 상업지역만 나온 거죠. 중심상업지역이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근린상업지역은 9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그러니까 답은 기역, 니은, 리을, 디귿. 27번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거. 상업지역이 없죠. 그러면 준칠, 근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업지역이 70, 전용주거지역은 50,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3종은 얼마라고 그랬죠? 50, 계획관리는 40. 그러면 디귿, 니은, 기역, 리을. 용도지역 지정효과입니다. 공업지역에서는 농지법상 농지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를 어떻게 읽으면 돼요?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증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 공업지역도 도시지역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읽어도 돼요. 자, 산계법에 따른 농공단지 안에서는 어느 법에 의해서? 산계법에 따라서 적용받고요. 상업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이죠. 접도 도로법상 접도구역제 적용되지 않는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수력발전소를 위한 거예요. 도시지역 되는 것은 아니다. 맞네? 네. 녹지지역 안에 농지인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래요. 그러면 농지증은 적용된다. 이렇게 돼야죠. 잘못된 건 몇 번? 그래요. 29번 용도지역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미지정지역이네요. 어디 거 찾아야 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미세분된 지역이네요. 도시지역인데 뭐 찾아야 돼? 보전녹지. 관리지역인데 미세분 보전관리. 답은 그래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은 금지입니다. 근데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거 있죠?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민간 제한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자, 공익상 국방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거는 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가 아니라면, 그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해서 뭐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 나중에 시가 조정구역 문제 나오니까 그때 4번, 5번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용도 지구예요. 자, 이제 싹 지우고 용도 지구 한번 볼까요? 이제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은 요 정도에서 잘 정리하세요. 기본적인 거 딱 정리해 놓으시면 돼. 뭐 이런 거는 좀 그렇고 요것도 좀 그렇고 요 정도 기본으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요거는 이제 용도지구일 때 또 공부할 거니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용도지구는 아까 배웠네.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거죠. 예. 첫 번째 세분되는 거 나왔네. 자, 보존지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존이야? 보전 아니라고. 보존이야? 그러면 뭔가를 보존하자는 거죠?
보존하는 게 세 가지야. 첫 번째가 역사, 문화, 환경. 역사, 문화, 환경이죠. 두 번째가 중요 시설물. 세 번째가 생태계. 이거를 얘는 뭐 하자고? 아, 보존지구는 뒤에 꼭 보존이 나와야 돼. 이거 틀면 안 돼. 용도지구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역사 문화만 나오면 문화재 얘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문화재. 근데 뒤에 뭐도 붙었어? 그러면 문화재가 있는 그 일대의 지역 있죠? 거기까지 보존하는 게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시설물 있죠? 중요시설물은 군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맞아요? 생태계는 뭔지 아시죠? 생태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제지구 있는 거죠? 자, 방제지구는, 자, 재해예요, 재해. 천연재해. 화재를 제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건 방화지구. 화재를 뺀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게 뭐예요? 방제지구. 얘 세분되죠? 두 가지. 하나는 자연, 하나는 시가지. 이렇게. 그러면 자연방제지구는 건축물하고 건축물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하천변 같은데 거기에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고, 시가지는 이미 건축물 많아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 곳에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게 시가지 방제지구. 자,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아까 설명해 드렸지? 자연 집단. 미관지구 있죠? 예, 미관지구는 미관 나와야죠? 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역사문화니까 뭐라고요? 문화재와 같은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경관지구도 세분되죠? 경관지구는 자수시, 자연, 수변, 시가지.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잘못된 건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자, 2번 가죠.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거. 시가지 경관지구. 그러면 경관 보호. 이건 맞죠? 앞에 도시 경관이니까 맞네. 시가지니까. 예, 주거 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도시 경관을 보호. 맞네요. 중심지 미관지구니까 미관이라는 말 나오죠? 맞네. 근데 중심지니까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 그게 중심지죠. 맞겠네요. 역사문화 미관지구니까 미관 유지관리 나와야죠? 그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뭐가 나왔어요? 보존이 나왔어. 그럼 얘는 보존지구예요? 어떤 거?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해야죠. 주거개발진흥지구니까 개발 나와야 돼. 뒤에 개발정비 맞죠? 주거니까 주거기능중심. 복합 나오니까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의미 갖고 타사닥 가는 거예요. 3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면 시도 조례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할 수 있고요. 맞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죠? 1번. 4번 자연칠학지구는 어디에만 지정하라고? 녹관농자. 답은 그래요. 개발제한구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집단친학지구. 답은 1. 4번 5번 같은 것 문제 나오면 감사합니다죠. 6번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건 뭐라고? 경미. 경미가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거죠. 경미 추가. 이렇게. 틀렸네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아, 이제 요거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방제지구와 관련된 거예요.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여야 한다. 꼭 이런 데는 지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에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 작년에 방제지구가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시험 문제가 안 나왔거든. 그래서 올해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방제지구. 예.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칠학정비, 뭐죠? 자연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에서의 행위규제는 뭐라고? 대통령령. 틀렸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모두 국계법에 따라 세분 지정할 수 있다. 방화지구는 세분되지 않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행위규제 등을 정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단 이때 용도지역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신설할 수는 있지만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건 신설하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것까지 알아두세요. 7번이 이제 방제지구인데, 시가지 방제지구란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시설 개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함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 2번, 이거 좀 전에 읽은 거네.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방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됐나요? 그리고 방제지구에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면 해당 용적률 120%. 얼마 범위 안에서? 120%. 뭐가? 용적률 120% 범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녹감농자야. 이번에는 지금 3번은 주상공지역이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녹감농자에 자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건폐율 완화할 수 있어요. 건폐율 얼마? 150%. 그렇게 나왔나요? 예.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고요. 방제지구 안에서는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뭐로 했다면? 필로티 구조로 했다면?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 포함 제외? 제외. 자 이제 여러분 요거 하나 이제 의미야. 이거 뭐 처음 보는 건데요. 뭐 아이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곳은 반드시 방제지구로 뭐 해라? 지정해라. 이거고요. 방제지구로 지정했으면 여기 재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해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라는 얘기고. 이해하셨어요? 이거에 따라서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했다. 설치한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방제지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설치할 때 돈 들어갔잖아. 그럼 혜택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여기 봐요. 이거 설치했다면, 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면. 봐봐요. 주거지역 위에 주택이 있겠네요. 상업지역에 빌딩이 있었겠네요.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었겠네요. 근데 여기 재해 일어나도 끄떡없도록 재해 예방시설 설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아요? 야, 너 더 넓게 줘라. 이렇게 하겠어요? 더 높게 줘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 여기 주상국이면 더 높게 짓는 거지. 더 넓게 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럴 때는 용적률 120% 범위 내에서 완화시켜준다고. 맞아요? 근데 이게 녹, 관, 농, 자에 지정됐다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예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여기 20%잖아. 이렇게 이렇게 낮게 낮게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면서 이거 이 시설 설치했다고? 그렇다, 이거 설치했다고? 야, 하늘 높게 지어라. 절대 녹감농자 보존용도 지역에서는 여러분 용적률 완화시켜주지 않아. 그거를 본 게 이거잖아. 녹감농자의 자연친화지구 지정하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토지 이용할 수 있지만 건폐율 좀 더 넓게는 짓게 할망정 높게 높게 짓게 한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건 상식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건폐율이지, 건폐율 얼마? 이 범위 안에서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건축물을 지으면서 재해 예방시설 설치하고 그러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야. 산사태 일어나도 이렇게 열로 가게, 이렇게 가게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거면 층수나 이런 거에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건. 느낌상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다행이네요. 방제지구가 작년에 개정됐는데 안 나왔어요. 네, 좀 신경 좀 쓰세요. 이거 문제 풀이할 때 그래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8번 갑니다. 용도지구 등에 대한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거.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 빨리 그거 찾으러 가면 돼요. 미관지구, 조례.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답은 3번. 공항시설보호지구는 항공법. 자연친화지구는 대통령령. 법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법령. 이렇게. 법령, 대통령령. 넘기세요. 9번.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1번. 경관지구 나왔죠? 경관지구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조례. 조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집단친화지구 나왔죠? 개특법. 맞아요? 고도지구 나왔죠? 뭐 찾아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맞죠? 자연친화지구 나왔죠? 대통령령. 근데 이제 설명으로 나왔네. 얘는 1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이니까 몇 층이야? 4층이야. 그쵸? 관광휴게시설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많이 틀렸네요. 그쵸? 예.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아시겠어요? 예. 그래, 이런 거는. 용도구역은 패스. 용도구역은 잠깐 패스. 해주고는 싶은데 이것까지 하면 또 너무 늦게 끝나면 막 짜증내더라고. 그래서 자, 뒤에 97페이지 가보면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거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것까지. 됐어요? 용도구역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1번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공부하는데 이제 우리 아까 이거 건축물 이거 다 설명해 드렸지? 여기에서 물어보면 이제 기본적인 논리 알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용적률 물어봐요. 뭐를 물어본다고?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적용하는 거 아니야? 건폐율도. 근데 주로 건폐율보다는 용적률을 많이 물어봐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뭐에 대한?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거를 더해서 나누면 돼. 이게 가중평균값이야. 근데 이렇게만 물어봤더니 다 맞추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꼬면서 물어보는 게 얘를 물어봅니다. 얘. 뭐를 물어본다고요? 연면적은 어떻게 구할 겁니까? 이렇게 응용해서 꾸는 거, 꼬는 거. 아유, 용적, 연면적은 이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나누기 100. 끝이에요. 갑니다. 1번 문제. 뭐 계산하는 거 이제 산수.
자, K시에 소재하는 갑의대지는 2종 일반 주거 지역하고 무슨 지역에 걸쳤대? 생산 녹지 지역. 일단 각각이네. 녹지 지역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측면적은 1000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얼마래요? 2종에 얼마 할 수 있대? 1200. 그쵸? 근데 2종의 용적률은 얼마래?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200이잖아. 그러면 얘는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 200을 2로 나눈 거 2로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 대지 면적이 얼마여야 돼? 600. 그러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얼마 거쳤다는 거야? 600. 그러면 생산 녹지 지역에는 400 걸쳤네요? 맞아요? 그러면 최대 연면적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용적률을 100으로 나눈 거 하면 되잖아. 자, 생산 녹지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래요? 50. 그럼 0.5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200. 할 수 있네요? 예. 네. 그러면, 자, 여기에는 1200. 녹지 지역에는 얼마? 200. 맞아요? 그러면 최대 연면적은 합치면 얼마입니까? 1400. 암산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넘겨보세요. 똑같아. 뒤에 있는 문제도 똑같아. 총 500인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 상업지역이래. 하여튼 상업지역에 이렇게 띠면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총 면적이 500밖에 안 되죠? 아, 얘는 무조건 되고 가중평균값 적용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근린 상업지역에 얼마 걸쳤대? 그래, 그러면 빨리 되는 거야. 400. 그런데 근린 상업지역에 용적률 얼마래요? 500? 그럼 100으로 나는 거 곱하기 5네? 더하기. 나머지 100은 용적률이 얼마래요? 250. 아유, 또 나누면 2.5 곱해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 54, 20. 2000 더하기 250 더하면 최대 연면적은 얼마예요? 2250. 막 계산하면서 가는 거예요. 3번도 한번 계산해 볼래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제 써가면서 하면 돼요? 아, 근데 또 이상하게 나왔네, 얘는. 한 필지의 면적이 500인데, 전체 면적이 500인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계법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 나왔죠? 당의 토지의 40%는 몇 종? 1종. 60%는 녹지 지역. 각각이네, 무조건 되고. 그쵸? 예. 근데, 조례 1종 전용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고? 80. 자연녹지 지역은 50. 그러면은 1종 전용주거지역의 40%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은 얼마 걸친 거예요? 200. 200에다가 곱하기 0.8 해야 돼요? 더하기. 그럼 나머지는 300이겠네. 거기에다가 용적률 얼마래요? 그러면 0.5 곱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160. 여기는 150. 합치면 310. 4번 문제 빨리 계산해봐요. 700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700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는지 밑에 확 찾아가면 되잖아. 1.5. 그 다음에 더하기 300 곱하기 1. 1이잖아. 그쵸? 그럼 얼마예요? 1350. 계산됩니까? 저분은 또, 자동 계산기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계산하고 아주 큰일 났어요. 예. 뭐 혼자 계산하셔. 자, 5번. 갑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천의 대지인데, 1종 일반 주거 지역에 800이니까 나머지는 200이겠죠? 303제곱미터 이하 있잖아. 근데 녹지 지역 아니니까 가중평균값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800 곱하기 2종 일반 주거 지역밖에 안 나왔네. 그러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200 곱하기 2. 그러면 얼마예요? 400. 근데 여기 최대 연면적이 1200이니까 400을 빼버리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800. 그러면 1종 일반 주거 지역에 800 걸쳤으니까 용적률은 얼마여야 돼? 100%해야지 곱하기 1해야지 8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적률은 얼마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이래나 저래나 맨날 이것만 갖고서 그냥 빨리 계산하면 돼. 이거 갖고서. 맞아요? 이해하셨어? 예. 그리 어렵지 않죠? 예. 아,
용도구역도 해주고 싶은데 했다가는 또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용도구역 같이, 얘는 별개로 운영하는 거니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보세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야. 근데 얘는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공부했지, 그 중에 얘를 제일 어려워해. 제일 어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못 외웠어요 이게 아니라 얘의 쓰임새를 모른다는 거야. 쓰임새를 알아야 돼. 운영인지 아시겠어요? 그 쓰임새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알아둬야 되는 거야. 기본으로 용도 지역에 이거를 땅 깔아놓고, 원래는 전국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는 이것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맞아요? 미지정지역이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따르고,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어요, 그럼 이렇게 따르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는 건데, 이제 이해하셨어? 여기 위에 덧붙여집니다. 이제 이 법에 의해서도 덧붙여지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막 덧붙여져요. 덧붙여지는데 얘의 규제를 강화하는 거라면, 뭐 하는 거라면? 강화하는 거라면 얘 플러스 같이 받으면 되지만, 얘의 규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나오면 독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은 게 농공단지 예를 들은 거야. 농공단지는 얘의 규제를 완화하는 거니까 얘를 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산계법에 의해서 받고 건폐율도 70, 용적률도 150, 맞아요? 근데 이제 용도지구 중에서도 이런 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이거 나온 이 다섯 가지만 띵 알고 싹 공부하시고 얘를 볼 줄 알면서 이 문제를 쫙 풀잖아요.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그런 형태로, 아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생각의 틀거리만 가지면 그 한 두 번 보면 그거 뭐 저절로 알지 않겠어요? 저절로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집에 가셔서 오늘 문제 푼 거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야. 뭐 공부하려고 문제 한 문제 푸는데 20, 30분씩 걸려. 그래서 열 문제 풀면 하루가 다 가.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광역도시계획 문제 한 뭐 한 다섯, 여섯, 일곱 문제 정도 풀었죠? 예? 예, 다섯, 여섯 문제 푸는데 얼마나 웃긴 거,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하나 풀어요. 알고, 예, 잘 모르겠고, 알고, 모르겠고. 그럼 둘 중에 하나 답이어야 돼. 답이 있어. 근데 난 이거 몰랐어.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아, 이건 이래서 틀렸구나. 라고만 알면 돼요. 그 다음 문제 풀잖아요. 얘 나와. 그 다음에 풀잖아요. 여기서 몰랐던 거 얘 뒤에 또 나와. 문제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얘를 꼼꼼히 이 문제 푼다고 여기에 관련된 거 책 찾아보고, 이 문제 푼다고 또 찾아보고, 이 문제 푼다고 또 찾아보고, 미련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 봐. 아, 보면 다 나와. 이 여섯 문제를 풀면 여기에 관련된 게 다 뒤에 나와. 정리를 하라고.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고. 그 정리된 게 아까 써준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의 액기스만 딱 가지면 얘는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해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까지 나가요.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풉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문제를 풀어와야 돼. 그 풀어오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꼼꼼히 풀어오라는 게 아니야. 대신 이거는 있어야 돼. 내가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눈으로만 봐도 좋아요. 안 풀어도 좋고 답을 맞추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문제 풀어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갖고 거기까지 나가는 거 있죠? 눈으로 해도 이 지문을 한 번이라도 다 읽으라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 하냐면,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이거는 뭐지? 이렇게 의문되는 거 있죠? 그 옆에다가 물음표만 해놓고 오세요. 그 생각을 갖고 와서 같이 문제 풀면서 딱 정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만 알면 학습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밤새면서 공부하지 말고 요령껏 공부하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